안에 폭시가 깔려있고 밥통은 서덴이 깔려있네요. 에폭시 깔았다가 다 깔았다가 에폭시는 소위 바닥이 베개 내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스텐 깐 거. 아, 처음에는 에폭시였어요? 네, 다 에폭시로 해가 버틸 줄 알았는데 네. 소위 바닥이 에폭시 2년만 지나면 아, 에폭시가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요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생기면 소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만 핥아가지고 네. 아예 이렇게 썰가 붙거든요. 아. 그래서 스텐 하거나 아니면 고무판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 끝만 칸이 따로 있고 운동장을 좀 넓게 쓰시네요. 지금 원래 농장이 꽉 찼었는데 임대 농장 저쪽 비용 농장으로 손을 다 빼가 보내가지고 네. 지금 한 여유가 좀 남아서 원래 4개씩 이렇게 아, 원래는... 키워가지고 3칸 키워가지고 14개씩 뭐 이렇게 넣었는데 네. 지금 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여유로운 편이죠. TMF로 하십니까? 네, 100% TMR. 아, 번식은 TMR이고 예. 네. 비육은 TMF, 육성은 TFF. 성적이 잘 나오시더라고요.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다 이제 체전 때문에 조기 출하하면 확실히 성적이 좀 떨어지고 원뿔에 걸리고 예. 조금 익혀가지고 나가면 익힌다는 말은 몇 개월 정도 출하를 요즘에 하십니까? 아니, 그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소가 이렇게 익어야 돼요. 익는다는 표현을 되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예. 고수분들은 그렇게 익혀서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네, 28개월, 뭐 24개월에서부터 익어요, 소들이. 네, 네. 24개월에도 출하하면 뚜껑 나오는 애가 있고 네. 32개월 출하해도 뚜껑이 안 나오는 애가 있고 네. 그러니까 빨리 익은 애들은 이런 애들 27개월 4월 23일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27개월 27개월 됐네요. 근데 일반 집에 봤을 때는 30개월령 네, 사이즈는 30개월령 이상 되죠. 네, 엄청 좋은데요. 800가마 됐는데 근데 제 등이 저기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아. 그 등에도 볼록한 올라오죠. 예. 저 지금 팔이 앉아있고 예. 허리 시작되는 예. 저런 부위. 그러니까 저 부위만 보는 거는 아닌데 예. 앞에도 보고 그다음 뒤에도 봐야 되는데 예. 뒤가 두기가 꽉 차도 그러니까 소를 비교해 보면 저기 섰는 저 소는 저게 5월생인가 그렇거든요. 예. 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오고 예. 이런 애들은 이제 어린데도 잘 먹어가 올라오고 예. 또 누웠는 애 쟤는 뿌리는 큰데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예. 근데 개월 수가 30개월 넘어서면 무조건 출하하는데 27개월도 이제 빼먹는 기준으로 볼 때는 소가 익었는 순서대로 빼먹어요. 아, 개월령을 네. 무조건 보고 나가는 출하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출하가 안 되더라고요. 사임 집에 이제 익었다고 판단이 될 때 예, 나가는 거예요? 판단될 때 그리고 섭취량이 떨어져요. 지금 몇 개월 정도 몇 킬로 정도 먹어요? 말기? 지금 만티 기준으로 비국사료 조사료 25% 그러니까 건물 25% 들었는 기준으로 했을 때 18킬로 정도 먹어요. 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40%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그 조사료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네. 예, 조사료가 낮아도 낮으면 빨리 익고 효율은 좋은데 예. 소가 다쳐요. 근데 조사료 비율이 높으면 어릴 때부터 풀피딩이 된 개체들은요 다치지를 않아요. 위가 만들어진 소들. 예, 위가 만들어져요. 그 대신에 그러면 소가 에너지가 딸리지 않 더 많이 먹어요. 예, 저희는 자가 TMR을 하기 때문에 예, 누가 키워도 그냥 되도록 키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요 놈은 약하니까 좀 더 주고 그 시스템이 아니고 예.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도 그냥 사료만 늘상 요 시간 되면 이제 떨어지게 네. 요 시간 되면 이제 다 수거해요. 예. 사료를 잔량이 없도록 다 수거해요. 네. 그래서 다시 번식 TMR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저기 배고픈 개체들한테 주고 예. 그냥 풀피딩이에요. 하루 동안 먹을 양이 충분하게 예. 예. 그렇게 풀피딩을 하면 큰 소들은 저희집이 톤급이 좀 잘 나와요. 그렇다고 도체중이 크더라고요. 큰 소들은 그냥 원없이 크게 키워요. 예. 모질해서 배가 고파서 안 크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그 계산성으로 볼 때 아 그러면 좀 더 진하게 만들어가 많이 먹이면 빨리 안 크겠나 하는데 소가 다쳐요.
그러면 거꾸로 살이 빠져요. 네. 그래서 그냥 약하게 많이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조사료 비율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가면, 네, 어쨌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자료 비용은, 왜냐하면 저희도 조사료를 100% 다 사갖고 오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드는데, 한 마리가 월등하게 커서 개가 반평균을 끌어올려서 그 가격은 충분히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놈에 맞추는 게 아니고, 네, 제일 작은 놈에 맞춰요. 예.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제 저 비육 농장으로 다 가서 없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15마리를 끼워서 키워요. 네. 계속 빼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찬 애들만 딱, 네,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큰 놈들이 나중에 남아요. 얘들은, 네, 늦게 차니까. 네. 그럼 얘들은 30개월 정도 되면 출하하고 27개월에도 빼먹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초산에서 태어난 일반 사육이기 때문에 초산에 태어났는 작은 거는 근본, 아, 어떤 짓을 해도 작아요. 네. 얘를 큰 놈하고 같이 출하할 거라고 크라고 기다리면 안 커요. 네. 얘는 빨리 먹고 26개월에도 그냥 풋불 나오고 다 나오면 빨리 출하해야 돼. 그걸 놔둔다고 해가지고 막 도체증이 500kg 뭐 이렇게 안 나가고, 걔는 그 대신에 도체증이 460kg 정도의 고장가를 맞아요. 어릴 때부터 살이 예쁘게 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야 돼. 일반사육 농장에서, 아, 비육 농장에서는 송아지를 사올 때 똑같은 걸 사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사육 농장은 3월생에서도 설사 한 놈, 그 다음 초산, 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희는 24개월까지는 띄워요. 24개월형까지는, 거의 20개월 이상까지는 그 세 칸 터가지고 한 12마리에서 15마리 이렇게 활동하면서 키우다가 20개월 넘어서가 24개월 되면 우방을 갈라요. 그러면 그때 돼서 큰 놈, 작은 놈, 개월수가 아니고, 네, 큰 놈 뚱뚱이와 홀쭉이를, 네, 따로 갈라요. 그러면, 네, 뚱뚱이들은 일찍 살쪘는 애들은 빨리 출하하고, 네, 홀쭉한데 긴 애들은 뒤에 출하하고, 그래야지 농장 수치가가. 근데 보통 농가에서 항상 뚱뚱이하고 홀쭉이 있으면 뚱뚱이는 더 뚱뚱이에 맞춰가지고 출하를 해버리면 홀쭉이는 뼈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개들은 등급은 나오는데 돈이 안 되고, 이거 홀쭉이에 맞추면, 아, 그 홀쭉이에 맞추면 뚱뚱이들은 나중에 되면 뭐 타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 20개월까지, 이거는 비용 농가들은 안 맞는데, 네, 일반 사용 농가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석달, 넉달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3월생하고 7월생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 대신 사료를 풀피딩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상관이 없고.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대학사료 하는 사람들은 또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는 자가 TMR에 조사료를 많이 쓰는 집이라서 그게 제 농장에 맞게 이제. 그리고 직원을 쓰는데 직원이 주인 20년 한 직원처럼 케어를 못하니까 그냥 많이 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 다음 스펙을 좀 낮추고. 그러면 배고픈 놈은 많이 먹어서 체성장도 더 빨라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나갔는 게 고단가 3만원 찍었는 게 27개월짜리가 고단가 찍더라고요. 아, 27개월 그 세우가요? 예, 예. 27개월도 7월 초에 고령 나가니까 28,000원 찍은 게 개월령 제일 어린 게 찍었어요. 아. 중심 125에 464kg 크지는 않았죠. 네. 그냥 근데도 초는 이렇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방에서 원래 제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쟤를 치르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덜 익었어요. 덜 익은 게 이렇게 보여서 올렸던, 실었던 소를 약으로 내리고, 네, 얘를 실어 올렸는데, 어린애를 실어 올렸는데도 어린애가 고단가가 나오네. 고단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금식까지도 있어요? 사장님은 출하하시면 그 사진들을, 예, 예, 피드백을 좀 받으세요? 아, 무조건 다 하죠. 예, 예. 해야지 그소에 등심도, 아, 요게 그스터 사진입니다. 28,000원 정도 나왔었어요. 네, 잠깐만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요게 28,500원짜리 고령도 출장에서 나왔네요. 예, 예. 구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요소가 21,000원인가 그랬고, 뭐, 그렇게 다 하는데, 그걸 봐야 돼요. 안 보고는 안 되니까, 예. 특히 그때 출하했던 소들인데, 예, 이렇게 보면, 요, 익은 소들이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자꾸 봐야 되는 거지만,
뭐 고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원래 원래 제 출하 성적이 23년 근내가 거세가 기준은 8.7이었죠. 그 도체가 거세 평균 1년 평균이 이제 거세는 1044만원 나왔고 네. 평균 해가지고 저희 그거 28,369원 나왔고 아 톱볼들 예, 네. 톱볼이 그 A톱볼 나왔는데 얘가 28,000 네. 예, 중심이 123에 네. 와, 465kg 얘가 이제 또 근데 육색이나 지방색에서 4번 육색 4번이 네. 되게 잘 중요하더라고. 여기 육색 4번 나왔는 개체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뭐 이 사장님이 자체적으로 이제 저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그 발효 사료 하는 베이스 사료 이 단체에서 네. 이걸 이제 피드에 관리를 해줘요. 예, 관리를 초출화해서 제가 사실 구경 같은 경우는 가면 직접 가서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예. 그 다음에 고령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찍어서 여기다가 보내주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아. 그래서 내 성적이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왜 그런지 원인을 또 찾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등심이나 그 다음에 출하 노축 원량이나 이런 것도 계속 찾아요. 안 찾고 그냥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성적이 빠지고 네. 우선순위는 등심하고 근내지방도 쪽을 사장님은 좀 더 중심을 많이 두시는 지금은 건가요? 이제 근내지방에서 떠나가지고 육색이에요. 육색?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장님은 조절을 뭐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정확한 그건 없는데 네. 발효를 좀 더 오래 갖고 가고 네. 그러니까 2년 때는 필요 없는 에너지, 필요 없는 단백질이 없도록 네. 그게 육색 지방색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자가 나왔는 애들이 제 생각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네. 또 뭐 어미도 아까 했듯이 어미가 단가가 잘 나왔고 육색이 좋은 어미가 있어요. 네. 다 후대들은 다 좋아요. 네. 그것도 찾는 중이고 아... 네, 그냥 단순히 특불이 아니고 특불에서 고단가 찍는 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비정액도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건 아비정액만 쫓아가는데 엄마가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예. 예. 우량이 우량 나오는 것처럼 막정액이어도 우량 나오듯이 예.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이제 찾는 중에 고단가 나오는 엄마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그 라인이 있더라고. 근데 그 라인에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 나오는 애들이 수태율이 떨어지는 것도 또 사실이고. 네, 맞아. 그 얘기도 저희도 현장에 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막소 관리하는 거하고 계량이 많이 된 소 관리하는 게 분명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막소 사왔는 거는 좀 많이 줘도 되는데 좀 계량 됐는 계량발 듣는 애들은요 조금만 사르고 과잉되잖아요. 그러면 살이 쪄버려? 살이 쪄버려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게 체형이나 체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이게 저희도 암소를 사양하지만 네. 계속 코스를 낮췄어. 일반 아, 네. 시중에서 사온 소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면 계량된 소들은 분명히 계량이 뭐냐면 적게 먹고도 살이 찌는 게 계량이라서 네. 그래서 자꾸 낮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벌칙 스펙이 기준 봤을 때 베이스 기준으로 예전에는 뭐 1000kg를 넣다가 800kg 넣다가 지금은 600kg를 넣어요. 이게 150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분 50%짜리 베이스 사료를 두 당 그러니까 두 당 3kg에서 3.5kg 뭐 4kg 정도 먹겠네요. 그러니까 수분 50%짜리 베이스 사료를 4kg 먹으면 저희 소들 PC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려서는 안 가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약간은 예, 좀 더 예, 있는 편이에요. 예, 맛있겠죠. 그게 예. 조절이 그 개체가 뭐냐면 계량이 된 놈은요 그것만 먹어도 살이 찌고 예. 계량이 안 된 놈은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없으니까 중간을 맞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 찌는 소를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목표죠. 저는 발효이고 예. 믹스이고 얘는 이제 믹스기고 예. 요거를 발효시켜서 예, 발효했는 거를 예. 저 보관했다가 아 바깥에 저기에 예. 얼마 정도 있다가 먹여요? 한 달?
네. 바둑지에서 48시간 바둑 돌리고. 아, 저기에서 48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네, 48시간 돌리고, 네. 여기서 한 달 보관했다가, 네. 저기에서 올해 5억이면 6성, 8.1억이면 기울, 보관이 기울. 훨씬 잘 먹어요. 아. 소들이. 당을 배합해가지고 교제하면, 예. 소들이 먹는 게 틀려요. 당일 배합한 것보다 한 달 뒤에. 아니, 아니, 아, 그러면 그렇게 담아가지고 한 3일 정도 숙성시키거든요. 훨씬 잘 먹어요. 아,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네. PMR 말하는, 네, 거죠? PMR. 네. PMF는 말 그대로 저기 발효를. 발효 베이스는, 네. 한 달 간 숙성시키고. 숙성시키고. 그러니까 숙성을 하는 농가도 있고, 요즘 숙성을 안 하는 농가도 있는데, 네. 숙성을 하는 이유는 뭐, 제 생각은 확실히 균등해져요. 산호가 균일해져요. 아, 숙성을 하면? 네, 예, 예. 숙성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왔다 갔다 그러면 조절해야죠. 주사람 저 10kg로 저 한 개만 따로 넣을 수 있어요? 와, 진짜 드네. 오랫동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자면, 내가 저도 놀러 가고 싶어서, 예. 그렇게 포지션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요거 두 개였고 요거 한 개만 니 비비면 돼 그러면 비벼요. 지금 외국인도 비비고, 네. 우리 애도 비비고, 네. 꼭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절에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많이 만들어 놓고 이틀 놀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MR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당일 배합 당일 급여라서 어디 가지를 못해요. 네. 근데 우리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직원한테 그냥 주락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좀 자유로워요. 육성은 15kg, 비육은, 네. 18kg. 18kg 많이 먹는 건데. 근데 소가 700kg짜리는 15kg 먹고요. 네. 800kg짜리는 16kg 먹고요. 900kg짜리는 18kg 먹어요. 그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5kg 하잖아요. 네. 1톤짜리는 예전에 제가 1250kg짜리 개는요. 네. 하루에 25kg 먹어요. 아까도 했잖아요. 한 칸에서, 네. 멀뚱하게 치고 나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개가 돈을 벌어줘요. 제한해가지고 와, 그만 먹으면 남는 게 뭐 있노 하는데 그 많이 먹고 그 많이 크는 애들이 있어. 안 크는 애들은 아까도 했지만 빨리 안 크고 빨리 익으면 빨리 잡아먹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크는 애는 또 늦게까지 키우고.